한국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도자전시를 마련했습니다. 관람객들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도자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쓴채 도자 작품들로 이뤄진 사방의 섬들을 둘러보고 섬과 섬 사이를 직접 건너가 보기도 합니다. 이번엔 예술가가 되어 손에 쥔 가상현실 기기로 직접 그림을 그려봅니다. 거대한 도자 작품들로 가득 찬 가상의 전시장.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한 생생함에 손을 뻗어 만져봅니다. 가상현실로 구현해낸 전시 공간입니다. VR을 통해서 가상 세계를 직접 체험해 봤던 게 저한테 되게 생소하고 신기했던 것 같고 같이 접목시킨 점이 좀 더 작품을 풍성하게 만들지 않았나. 체험의 비중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. 직접 그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한국도자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미술관에 마련한 현대도예전, 공중정원 상상의 공간 전시입니다.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도자 영상 작품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몸을 움직이며 체험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4D 전시로 관람객들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도자 작품 11점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기존의 도자 전시는 그저 그냥 오브제 위주의 전시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. 이번 전시는 수원대학교 학생들과 협력을 해서 도자 오브제를 이제 실사 촬영을 통해 VR로서 또 만들고 그리고 구글 틸트 브러쉬로 재해석을 해.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 온몸으로 즐기는 체험형 4D 도자 전시. 공중정원 상상의 공간 전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